나타났어. 마탐정 코큰남. 무슨 사건이야? 맛집을 찾았다. 조사하러 가자고. 어? 마탐정 코큰남? 어떻게 아 이러고 밖에 어떻게 돌아다니냐 미친 새끼야. 아 이러고 밖에 돌아다니래 미친 새끼 아니야 이 새끼. 겉옷이라도 줘. 지난밤에 뭘 처먹었는지 궁금해. 아 오늘은 아니 1화부터 이렇게 지금 엄청난 코랑 합쳐져 있는 것 같아 안경이. 그래서 코큰남이에요. 코 존나 크다 근데. 오늘은 일본 라면을 먹으러 갈 거야. 일본 라면의 귀재 나 코큰남이 맛을 한번 본격 부셔보도록 하겠어. 집을 찾았던 나는 코큰남. 느낌이 안 서는데? 마스크 안 벗으니까. 까꿍. 이거지. 맛집을 찾았던 나는 코큰남. 오늘은 라면집에 찾아왔다. 저녁 8시. 아니, 8시가 다 돼갔는데 아직도 대기팀이 있어요. 낮에도 올라오려 했는데 대기 많다 그래가지고 제일 한가한 시간 저녁을 일부러 피해서 왔는데 그래도 많다고? 왜 대기가 많은지 한번 제가 샅샅이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1화부터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그래. 아 씨발 1화니까 그러지 개새끼야. 백화인데 내가 이러고 있겠냐. 와 근데 손님 계속 있네. 미쳤네. 네. 어 근데 왜 라면집인데 닭맛이 나요? 네? 라면집인데 왜 닭맛이 나요? 닭맛? 닭 어디서 닭맛이 나요? 닭향. 아, 여기가 닭을 메인으로 하는 라면. 아, 꼬꼬면. 그럼 좋아하세요 라면? 라면에 대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라면 많이 알죠. 저희가 탐정이잖아요. 그냥 무지성으로 와서 처먹는 게 아니에요. 라면에 아는 사람만 식사를 할 수 있다. 근데 네, 저희 이제 기동 씨 학교 오래 보신 분들 알겠지만 맛잘알이죠? 일반인들보다 제대로 좀 딸려요. 네, 아니야. 아니야. 라면집인데 왜 닭 맛이 나요? 닭 맛? 닭. 어디 닭 맛? 닭향. 아. 그냥 맞춰도 못 맞춘 것 같아요. 네. 헷갈리기 때문에. 네, 아, 네, 그건 맞죠. 그래서 단서를 듣고 네. 오케이, 레츠고, 레츠고. 오케이, 오케이. 빨리 네, 알겠습니다. 메뉴 올려드릴게요. 예. 숙제가 어디 있습니까? 어 그냥 가운데다 놔주시면 돼요. 우와. 자 요게 백색. 요게 흑색. 오 비주얼이 되게 특이하네.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제를 뭐 낸다고 계질하길래 화장실 간 사이에 그냥 먹어버릴게요 제가. 아, 뭐 하냐고 콘텐츠를 줬는데. 왜 안 먹었어? 아, 왜 처음이요? 안 먹었어? 아, 그만. 한 입만 먹은 거예요? 와, 와 비주얼 존나 특이하다 이거. 이어서 여기서 그럼 먹겠습니다. 네, 이거 한 입만. 그만 처먹을게요. 네. 호유 라면은 간장 라면이에요. 미소라면은 된장라면. 된장라면. 네. 그렇다면 시오라면은 무엇일까요? 네? 시오라면은 무슨 라면일까요? 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분석이 네. 벌써 끝났는데. 아 그래요? 네. 이름만 들 것 같았어요. 시오. 시오하면 뭐가 떠올라요? 네. 저는 시오. 시오가 뭐야? 시오. 드릴게요. 네, 네. 시오 라멘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. 네. 이게 시오 라멘이에요.
아예 모르겠네. 명란? 네, 그럴 줄 알고 수진을 만나요. 네. 마지막 간설을 넣어요. 네. 신앙. 네? 신앙. 신앙. 정답. 아, 이 새끼 누구를 아탐정. 소금. 시원하면 소울라멘. 소울트라멘. 정답. 정답. 이봐 정답 맞았다 진짜. 아니 근데 진짜 여태까지 제가 먹어봤잖아요. 많은 맛집을 다 했어요. 제일 맛있는 거야 진짜로. 진짜로. 와 일단 굉장히 진한 삼계탕 향이 근데 나고요. 그냥 면과 국물에서는 진짜 집에서 엄마가 오래 끓여준 삼계탕 맛이 나요. 자 닭다리 한번 전부 닭다리 한번 먹을게요. 닭다리가 엄청 부드러워요. 먹어본 닭다리 중에 제일 부드러워요. 진짜 단연코 입에서 녹아요. 일반 닭다리랑 봐봐요. 그냥 쉽게 잘게 부스러져요. 와 다시 올 가능성 120% 무조건 옵니다. 그럼 또 극찬이 있어요. 아, 진짜 극찬이 진짜 쩐다. 자 그럼 다음은 사이드 메뉴 개피교자입니다. 네? 개피교자. 아 이건 제가 과감하게 절실하게 양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맛탐정은 또 가리는 게 좀 많아요. 이 겉에 이 쌓여있는 것이 이게 무엇일까요? 아 겉에 쌓여있는 거? 네. 안에 있는 거 말고? 예, 예, 예. 닭껍질 같은데 뭔가 느낌? 아, 일단 얘기해주세요. 너무 쉽게 찾아낸 것 같은데? 닭껍질로 만든 것 같은데 진짜? 그냥? 다음에 아, 커먼 제가 맛탐정이라니까요 사장님? 아 이 사장님 표정 관리 너무 근데... 못하신다. 윙봉 향이 딱 나요. 먹을게요 일단. 안에 만두 피네. 만두 피를 닭껍질로 해놓은 거야. 식감은 만두인데 맛은 윙봉이야 향은. 너무 맛있는데요 이 집? 웨이팅이 왜인지 알 것 같아. 저는 웨이팅을 절대 안 해요. 왜 기다리는지 알 것 같아. 이게 이제 이 가게 아 메인이야. 아 오케이 컴온. 와 이것도 맛있겠다 야. 제가 네. 문제 드리겠습니다. 네. 블랙 소유 라멘이라고 하는데요. 소유 아세요? 시스타 소유? 알죠? 시스타 멤버 20초 안에 가득이 시작. 소유 효린 그 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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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고요. 현서 현중 땡 연말 출출 저는 알았어요. 네. 당신 어떻게 아이돌 이름을 네 저는 맞춰요. 저는 소유 누나밖에 없어요. 제 네. 마음 속에는 힌트를 하나 드리고 네. 이번에도 못 맞추면 제가 먹습니다. 네. 시작. 아 이걸 어떻게 몰라 못 맞춰. 소유 효린 정아 한별 정아 한별. 아니, 얼굴을 봐도 모른다고? 한 명 말해줄게. 보라. 아 보라. 보라 들어봤어. 이 언니가 보라지. 이 사람이 보라라니까. 아 보라야 이 언니가? 소유 보라 효린. 아 정답 다솜. 어떻게 알았다고? 생각났네 갑자기. 왜 힌트를 왜 줬어? 뭔가 맛탐정으로서 제가 한번 고마워요. 이게 너무 부드러워서 잘 안 되지. 아 이게 너무 부드러워요. 자 먹을게요. 와 진짜 맛있다. 이거는 맑은 삼계탕이면 이건 진한 삼계탕. 맑은 국물 빨간 국물 아 있잖아요 뭐 다대기 넣은 국밥 안 넣은 국밥 그런 느낌에서 간장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요. 근데 또 너무 짜진 않아요. 와 진짜 개맛있다. 그 약간 맛탐정으로서 저는 마케팅이냐 아니냐를 굉장히 중요해 보거든요. 진짜 맛이 쩐다. 싱거운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백색라멘, 그리고 좀 진한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흑색라멘 오늘 먹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맛탐정 코끝남은 또 맛있는 맛집을 찾아서 떠나겠습니다. 아 존나 이상한 짓 존나. 코로 엔딩 해야 돼. 코리 엔딩. 맛탐정 코끝남은
더 맛있는 맛집을 찾아 떠나겠습니다.